국무대행께서 메르스 대응 조치 관련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우선 확진 환자가 나온 병원 명단 등의 정보를 국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공개하고자 합니다. 메르스의 실제 감염 경로는 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병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확진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병원은 총 24개입니다. 이 중 평택 성모병원, 삼성 서울병원 등 확진 환자가 발생한 병원은 6개입니다. 나머지 18개 병원은 확진 환자가 경유한 병원입니다.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시는 환자분들은 음압 격리 병상이 설치된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께 전염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초기에 다소 미흡하게 수행됐던 자택 격리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서 격리자 전원을 보건소 및 지자체 공무원과 1대1로 매칭하여 책임관리하는 체제를 신속히 구축 운영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휴대폰 위치 추적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메르스는 공기를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반 독감 수준으로 적절한 격리가 이루어지고 개인위생 규칙만 잘 지키면 사회적 확산은 없는 통제가 가능한 질환으로 평가합니다. 정치권, 지자체도 정부를 믿고 차분히 함께 대응한다면 성공적으로 이번 메르스 사태를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